Hey, 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 돌아왔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자, 여러분 리퀘스트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누구의 리퀘스트냐? 어느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또다시 한다는 것은 Little Wayne 16 Type의 새로운 음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볼 겁니다. 바로 Pray입니다. Pray. 그래도 한 뭐 8-9개월 전인데 Don't waste my time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새로운 음원을 이들이 들고 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16 타입은 또 랩비에서 출연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더 짱짱한 음원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아우, 저는 아까 미리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여기 피처링의 Soul이라는 아티스트가 예, 피처링을 한 걸로 되어 있고 가사 해석을 보니까 조금 해석, 번역 프로그램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난해했지만 그래도 조금 전체 전반적인 이 가사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사람들의 어려움, 자신이 처한 공경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믿고 신념을 믿고 이겨나간다 약간 이런 의미의 약간 가사 같았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힙합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허슬하다 그런 의미라고 약간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Don't waste my time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막 열심히 찍던 때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조회수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보셨나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뜨문뜨문 잊지 않고 저희 리액션 비디오를 찾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약간 좀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오디오 리액션 시작을 해보죠. Lil Wayne의 16 Type featuring Soul Pray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ese two people picked the track well. At that time, I could tell that they picked a lot of hip-hop tracks. The beat is저 내가 좋아하는 컨버스 신발 신었다. 플레임 척70. 플로우가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네. 오! 괜찮은데? 오! 오우. 와, 이게 킬링 포인트네. 에이. 아, 이거 트랙 되게 잘 뽑았다. 슈퍼 파이어. 그렇게 랩이 다들 과하지도 않아. 투머치하게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딱 할 수 있는 것만 딱 했어. 괜찮아요. 예, sir. Okay. Okay. Hey.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에이 헤이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뭐 가족도 이런 사람들한테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되기를. 좋은 가사예요. 저는 여기 훅 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Pray for the people, pray for the... 한번 하면서 하는 거 있죠? 나 이거 너무 좋았어. 진짜 이 두 사람은 No Way Smart Time 때도 느꼈지만 신선하게 잘 뽑아요. 잘 만들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6 타입도 랩비에서 출연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이 듀오의 어떤 떡상이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랙을 또 잘 뽑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랩비에 끝나고 이제 랩비에서 출연했던 아티스트들을 이제 한 번씩 알아볼 거잖아요. 이분들의 음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Don't waste my time 때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 Too much 하지 않아서 좋았어. 적당량만큼의 어떤 그런 것만 딱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투머치하게 화려하게 보여줘도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가 어렵다 거북하다라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딱 깔끔해요. 깔끔 그 자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